제가 가끔 체벌하시는 부모님한테는 그 전문가들이 굳이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왜 하냐고 제가 그래요. 인간은 그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그걸 기억해요. 그 기억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 시험에 몇 점 맞았는지를 기억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독자 여러분, 오은영입니다. 이 책이 2년 반 준비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준비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이렇게도 알려줘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잘 안 바뀌어요. 네, 잘 안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사랑하니까. 네, 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키우고 싶어 하니까 나름 굉장히 애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름의 방법들 중에는 예전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내 자신이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사실 굉장히 오랜 동안 몸에 배어있는 방식들로 여전히 사랑하고 키우더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길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무지하게 한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냥 굳건히 믿으면서 실제의 실천적인 변화가 오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2년 반 동안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는 중요한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와 사이가 나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굴레 같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준 사람은 나를 원래 사랑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가끔은 나를 공격해,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인이야. 그러니 사랑과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 동시에 공격을 할 때 이 동일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부모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명과 생존의 동아줄들인데 그 얼마나 중요한 대상입니까? 이 중요한 대상이 하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 말,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대할 때는 아직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이 변화의 어떤 열쇠를 부모인, 어른인 내 자신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정말 깨닫고, 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는 동아줄이에요. 생존에. 그래서 끊임없이 표현해요. 굉장히 많은 신호를 끊임없이 보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가 되게 우리 눈에는 행동, 뭐 행동을 잘못하는 거라든가, 눈에 보이잖아요, 행동은요. 그리고 아이들 말 중에서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친 말들, 소리를 지르는 거, 울고 막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는 거니까 빨리 알아차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뭐 표현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세심히 보고 있지 않으면 놓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울고 불고 하는 거, 내지는 물건을 던지는 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격적인 행동이지만 이것이 꼭 난폭하거나 뭐 화가 나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밑면에 있는 진짜 이유,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랑은 하지만 이런 것도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생겨나지 않거든요. 사실 아이가 표현하는 걸 잘 이해하고 그거의 뒷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는 눈, 그런 현명한 해안, 이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많아요, 저도 많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렇게 막 화를 많이 내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많이들 비교적 조금 안정적이라고 해요, 저한테. 이게 정서가 이렇게 막 기복을 타거나 좀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화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사랑하고 키우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해가 되는 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요. 근데 그 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이렇게 막 화를 확 내고 막 막 하고 그런 자기의 노여움을 확 표현하는 건 정말 아이한테 해가 되거든요. 정서적 공격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저의 감정이 아이한테 노여움이나 화로 표현되지 않도록 애쓰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인간한테 고통일 때도 있죠. 굉장히 그 순간이.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애썼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정말 뭐 이렇게 우리 아들 입장에서 좋은 엄마가 아닐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안 때리고 키웠습니다. 그거 하나는.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이 끊기는 순간 이미 이 아이는 나랑 다른 개인이고 개체인데 저는 어떤 누구라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도 이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 하나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맞아요.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도 있고 근데 그것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 행동은 정당해 라고 얘기하는 거에 우리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체벌이 그래서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건 이미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너무나 오랜 동안 밝혀져 있는데 제가 가끔 체벌하시는 부모님한테는 그 전문가들이 굳이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왜 하냐고 제가 그래요. 저도 의사고 우리 남편도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에서는 뭐 의대 간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좀 아마 그런 거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애가 그 성적이나 이런 걸로 마음이 힘들지 않게끔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거는 언제나 네가 몰랐던 걸 배워가는 과정이지 점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늘 얘기를 해줬고요. 사람은 점수를 기억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그걸 기억해요. 그 기억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 시험에 몇 점 맞았는지를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50점, 40점을 맞아도 학교생활 잘하고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자기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언제나 좌절이 오고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열심히 한다고 늘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냥 너한테 주어진 거를 너무 비장하지 않게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 열심히 해보는 그 경험을 그 기억하는 거 그게 너의 인생의 제일 힘이 될 거다라는 거를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가르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아흔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86세시니까 옛날 분들이시죠. 제가 사실은 좀 못됐어요. 못돼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걔 왜 만만한 애가 아닌 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뭐 말썽을 부리진 않았어요. 뭐 대들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애였어요 제가. 좀 맹랑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저희 아버지가 합리적인 분이시라서 뭐 욱 그러질 않으셨어요. 자주 그랬던 거 같아요. 자주 그거는 너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너가 하고 싶은 거는 뚝심 있게 끝까지 해보고 꿈을 펼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주셨던 게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재산인 것 같고 제가 팔삭둥이로 태어나 32주 만에 태어나갖고 키우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매일 울고 그랬다고 저희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쥐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1900g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살지 못했을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저희 엄마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거는 지나치게 저를 조락펴락 안 하신 거. 저 딸은 뭐 이렇게 개입을 해봐야 뭐 이렇게 내 얘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또 뭐 지 혼자 또
혼자 하겠다고 하면서 또 잘 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저한테 넘어와서 이렇게 막 개입을 좀 많이 안 하셨던 게 저는 참 감사해요. 벼락벼락 하셨으면 성격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고 따뜻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후회되죠. 근데 사랑해서 후회합니다. 후회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단하게 딱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꿋꿋하게 딱 딛고 그렇게 좀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